네,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정의당이 낸 논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비껴간 채 반성이라고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적반하장 태도에 과연 이분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있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첫째, 거대 여당의 의원이 타당 대변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둘째,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나이 어린 여성이자 소수 정당의 원외 대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선의 중년 남성 정치인이었어도 그렇게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전화를 받고 저는 대변인으로 응대하는 한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김 의원께도 통화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논평이 왜곡되었다고 느꼈다면 오늘처럼 보도자료를 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사과도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하는 것은 수없는 여성들이 지금까지 맞닥뜨려야 했던 폭력을 가했던 이들이 내 탓 아니오 나도 피해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이자 제 노동권의 문제입니다. 90년생 여성으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며 정치활동을 이어갔지만 이처럼 부당하고 폭력적인 일은 겪은 바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정치인으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